지난 2주간 동안에 볼리비아에 이영규 목사님 가족을 포함한 17분, 그리고 브라질의 13분이 함께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집회와 세미나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제게 주신 개인적인 은혜도 컸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볼리비아에는 전명진 목사님과 송이삭 장로님과 또 빅토리아에는 김용철 목사님과 박병덕 장로님 같은 분들, 그리고 훈련된 많은 현지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단기 선교여행도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경영 사상가라고 할수 있는 피터 드로커라는 분, 작가로 또 경영학자로 그리고 생태학자로 90세가 넘도록 놀라운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기업 경영의 중심에 고객을 두고 근로자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시키려 했던 그가 96세의 나이로 죽기 직전 16개월 동안 엘리자베스 하스 에더샤임이라는 전략 컨설턴트와의 대담을 통해서 자신의 평생 핵심 철학과 지식을 정리한 마지막 통찰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경영의 과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이 강점을 기초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약점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을 위한 최고의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 사람을 위한 투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항상 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이다. Management is about human being 이라는 말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기업 또는 가정의 경영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경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최소한 25년 이상을 투자하셨습니다. 야곱도 최소한 20년을 투자하셨고 모세의 경우는 광야에서만 40년을 투자하셨으며 또 요셉도 최소한 13년을 하나님은 투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투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과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예수님 최고의 설교인 산상수훈의 누가복음판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자유로우며 자비로우며 비판이나 정죄를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시고 계신 올바른 믿음은 바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투자는 사람을 위한 투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을 잘 경영하려면 사람에게 투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사람은 제1순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사고가 나면 자동차를 부수고 사람을 먼저 건져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값진 것도 사람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을 만들어내는 제1순위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는 마지막 끝 3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때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앉은뱅이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무엇이 없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태도를 훈련하고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더욱 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도요, 도우려는 사람, 즉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더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할 정도로 약해지는 것이 도움받기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남에게 뭔가를 도움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는 의식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점점 비굴한 말을 더 잘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돕는다는 것은 강해지는 쪽이 돕기에 좋습니다. 많이 가진 쪽이 돕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남을 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강해지고 많이 가진 쪽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굶어 죽는 거 봤습니까? 물이 흐르는 물을 대주는 파이프가 메마르는 것을 봤습니까? 남을 도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고 절대로 패배하는 법이 없고 결국은 잠시 잠깐 전투에서는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뭐보다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 속에 떨어졌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룬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졸지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잣집 귀공자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손발에 착고가 차인 채 종이 되어지는 신세. 그리고 그 종살이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억울하게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진 신세였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는 주인에게 충성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의 삶의 태도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남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 들어온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생기고 장대해지고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자리에 가서 결국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으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라는 사람 있죠. 카네기는 억만장자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의 묘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쓰여있는 묘비명, 그것은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라는 것이 그의 묘비명이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어린 시절에 집이 가난하여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서실에서 책을 읽으면서 일주일에 2달러 40센트를 받던 사람인, 그런데 그가 억만장자가 된 것, 그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남을 돕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을 벌고 나서도 가난하여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관을 짓고 문화사업을 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돈을 시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 대접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카네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든 실패하는 사람이든 어려움은 다 같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사람에게 평소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도 어려움을 반드시 겪을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어려움 겪습니다. 문제를 똑같이 만납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누군가 주위에서 괜찮아요, 힘을 내요, 나도 어려웠어요,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기도해 드릴게요, 해봅시다, 이런 도움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돕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게 되므로 결국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볼리비아나 브라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참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여행의 유익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분들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았든지 물질을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이전에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콧불소 교회가 온다라는 좋은 책을 썼던 모자이크 교회의 어윈 맥메네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 옛날에 사춘기 아들 아론이 있었는데요. 어린 사춘기였어요. 근데 이 아론이라는 아들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당신 닮아서 애가 그렇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우리 어머님이 애 낳기 전에 나 닮은 아들을 낳으라고 기도를 많이 해서 얘가 그런 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는 그런 때에 이렇게 아들 아론과 함께 목사님이 긴 시간을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서 아들 아론에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론, 굉장히 가난한 집이 있어. 애들은 많고 돈이 없어서 저녁도 못 먹었어.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데 불도 못 대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는 삼촌은 어마어마한 부자란다. 은행에는 많은 돈이 있어. 그렇지만 그 은행의 돈은 삼촌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삼촌이 그 은행에 갈 시간조차 없다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어린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아빠, 아빠는 목사잖아. 그 삼촌 나쁜 사람이야. 아빠가 불러다가 혼을 내줘, 혼을 내줘. 막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윈 맥메네스 목사님이 아들을 향해 아론,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내 안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어. 그러나 그것은 너 위에는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것이야. 내가 그 잠재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천 명의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에 충만해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이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은 꺼내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꺼내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한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좋은 관계나 화목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가족으로 인한 상처, 친구나 학교 생활 선생님, 이웃으로 인한 상처, 심지어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 열등감과 소외감의 상처가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은 상처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했는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삐지고 또 화를 내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 입고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다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의 사람, 즉 좋은 관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죠. 고린도서 5장 17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좋은 관계는 공평의 관계입니다. 공평의 관계. 즉 공평을 추구하는 관계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잘못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나도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의 세상의 관계는 항상 하향 평준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늘 갈등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집에서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 집에도 애들이 싸울 때 오면 둘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얘가 나 두 대 때렸어, 두 대. 나도 두 대 때려야 돼. 그리고 두 대 때려요. 맞은 애 그래요. 나는 살살 때렸는데 얘는 세게 때렸어요. 나 세게 때려야 돼. 그리고 또 때려요. 얘는 아까보다 더 세게 때렸어요. 또 때려요.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평을 추구하면요, 절대로 공평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이유는, 바로 공평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두고 보자 너. 나도 한번 너한테 그렇게 한다. 이 공평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평을 추구하는 세상의 원리 속에 함께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비판과 투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갈등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좋을 때 보면 좋은 사람인데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아주 지나치게 사납고 정확하게 막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젖뺨도 돌려대며 우리 옆에 사람과 한 번씩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 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야 되고요.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32절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평 이상의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길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까짓 거 내가 그 사람에게 몰라서 그런 건데 나도 참지 공평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공평을 뛰어넘는 더 주는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단지 분열을 싫어하고 전쟁을 싫어하는 그러한 단순한 차원의 화목, 단순한 차원의 좋은 관계만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전쟁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안 되는 곳에서 더 많이 주고 내가 수고한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헌신 더 주는 원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LA와 우리가 살고 있는 LA 인근 땅도 사막과 같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땅에 물이 흐르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대도시가 형성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또 이 주변에는 맛있는 오렌지 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런 생산지가 되지 않습니까? 땅이 사막이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나쁜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수가 흐른다면 우리는 사막도 옥토로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회피하는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을 인도하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면에 있어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숫자를 히브리 사상으로 해석할 때 숫자 6은 인간의 숫자이고 숫자 7은 하나님 숫자라고 말합니다. 숫자 6과 7은 가장 가까운 근접한 숫자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6이 아니라 7이 되어져야 합니다. 인간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비행기 동창이야, 고향 친구야, 학교 동창이야, 이민생활 오래 같이 했어 이렇게 해서 친한 거는요 결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진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도 7일째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 6바퀴 열심히 돌아도 마지막 7바퀴 안 돌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 몸을 담가도 7번째 몸을 담그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6번 간절하게 기도해도 7번째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인간끼리 좋다 좋다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공평의 원리가 아니라 더 주는 원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은 공동체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변화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찾아 나서야 되겠어요? 붕어빵을 찾아가요?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는 뭘 찾아가야 되겠어요? 바위를 찾아가야 되죠. 바위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연구할 때 주도권은 당연히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수준을 높여서 동물학자로서 토끼를 연구한다고 해보십시오. 토끼를 찾아가는데 토끼는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주도권이 동물학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끼에게도 조금은 주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사람을 연구한다, 사람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주도권은 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주도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십니까? 하나님 편애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햇빛이 비추는데 햇빛이 편애합니까? 햇빛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많이 비춰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 비춰줍니까? 대답 좀 해봐요. 정말 햇빛이 편애할 수가 없잖아요. 햇빛은 편애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데 어떤 방의 창문은 깨끗해서 햇빛이 잘 들어와서 방 안에 있는 물건이 뽀송뽀송해지고 어떤 방의 창문은 더러워서 햇빛이 잘 비춰지질 않으므로 습기가 가득 차고 우중충할 수 있다는 것. 햇빛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편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계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까? 그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볼 수 있는 깨끗한 창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서 함께할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떤 교회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은혜가 없이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편애합니까? 편견하십니까? 아닙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있으면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갈등하고 싸우고 있으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논에다가 벽실을 농사를 지을 때 벽실을 논에다가 바로 뿌리지 않고 모짜리에다가 먼저 뿌려서 알맞게 자란 다음에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건강하게 변화를 이루어서 자라감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 청년들 이제 1차 성경암송 시험 보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의 맛을 맛보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면서 상 주고 막 시험 보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건강함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어서 이제는 스스로 자라나서 성경 말씀과 가까이 있게 하고 성경 말씀을 늘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의 과정으로 본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나는 실력도 있고 내 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신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본질적 신뢰, 본질적 신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해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막 믿어주고 알아주고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은요, 본질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본질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가 막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고 때려도 그래도 엄마한테 갑니다. 왜요? 옆집에 모르는 이상한 아저씨가 이사 와가지고 뭐 빵을 주고 사탕을 흔들면서 너 나한테 와라 이리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래도 그 집으로 안 가고 잔소리하고 회초리 들고 있는 엄마한테 찾아가는 이유는 본질적 신뢰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적 신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본질적 신뢰를 회복 왜 어머니가 왜 본질적 신뢰냐 보세요. 어머니에게는 희생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말을 세련되게 한다든가 뭐 학문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잘한다든가 그래서 신뢰가 생긴 게 아니고 세련되고 멋있는 옷을 잘 입고 다니셔서 신뢰가 생긴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이 믿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것을 가지고 본질적 신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본질적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상호간에 본질적 신뢰.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자꾸 홈런 한 방 치려고 그래요. 홈런 한 방. 에? 그게 본질적 신뢰를 가져오지 않아요. 아, 굉장한 일을 했다. 잠깐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본질적 신뢰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본질적 신뢰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예배드린 일이 어렵고 힘들고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많은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본질적 신뢰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섬기는 일에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복은 나로 인해서 이웃이 잘 될 때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뭐 우리 돈 좋아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다 이게 완전히 허랑방탕한 놈들이에요. 그럼 이 집안은 복 있는 집안이에요? 아니에요? 복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일이 생길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더니 아 자식도 성실하게 잘 돼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다 잘 됐다. 이럴 때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우리 구역이 잘 되더라. 우리 교구가 잘 되더라. 우리 기관이 잘 되더라. 이럴 때 복이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은 맨날 싸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구는 맨날 갈등하고 있습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상황을 두 가지의 상황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와인도 즐기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유현진 선수의 야구 얘기, 재밌었던 TV 드라마, 최근의 영화 이야기, 또
또 최근에 유행하는 유머 시리즈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신나게 웃고 떠드는 모임이 있습니다. 상황 1. 자, 두 번째 상황. 상황 2. 또 다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과일과 음식들을 조금씩 들고 김 집사님 집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김 집사님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면서 김 집사님 위로하기 위해서 꽃다발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간식을 나누고 주일 설교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자기들도 어려웠던 때 시절을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 집사님의 어려움을 위해서 전부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입으로 대답하면 제가 넘어질지 모르니까 마음으로. 상황 1과 상황 2 어느 쪽이 여러분에겐 더 어울립니까? 상황 1과 상황 2 어느 쪽이 여러분에겐 더 어울립니까?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떠들고 유현진이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영화 얘기 드라마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어울리는데, 근데 누구 어려운 사람 있다고 해서 신방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성경 얘기하고 간증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건 막 닭살이 돋고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얘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본질적인 신뢰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인 신뢰, 본질적인 신뢰, 공동체를 통하여 이 본질적인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본질적인 신뢰를 회복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경영하려면 사람에게 투자하는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본질적인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신뢰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린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